점수는 13대9. 다시 한번 가스파리니 점프를 합니다. 자, 득점이에요. 오늘 가스파리니 서브 2득점. 가스파리니 선수가 살다 보니까 대롱전 포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편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권순찬 감독. 강준이 빠졌습니다. 자, 2세트에 확실한 조커 역할은 해줬던 강영준이었고, 예. 자, 3세트에서도 이 공격 상대 서브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고, 아, 서브 들어왔어요! 가스파리니의 서브 때 점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코스 선택이 너무나 좋았고요. 아, 라인적으로 확실하게 빨려 들어간 듯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기가 막힌 서브였네요. 네. 예.